해와 다리예요. 자, 이마를 하늘로 봅니다. 이턱 있는 부위가 땅이죠. 하늘 밑에, 예,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여기에 일월궁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고 어머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밑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마음의 집, 정신의 집은 어디냐? 바로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마음과 정신을 대변하는 곳은 바로 눈동자예요. 그러면 눈동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디예요? 눈썹이죠. 자, 눈썹은 무슨 궁이에요? 형제궁이라고 했죠, 눈썹이. 형제궁 밑에 이 눈동자 자체가 나고, 또한 배우자를 상징하고요. 나를 통해서 태어난 대를 이을 자손은 바로 내 밑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눈 밑이 와잠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자녀궁이다. 이제 이해를 하세요. 네. 실질적으로 이곳에 안 좋은 분양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녀에게 반드시 좀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자녀궁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많은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애교살이라고 하죠, 애교살. 눈동자 아래를 보면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살짝 올라와요, 살짝. 도독하게. 네, 이렇게. 네. 건강해 보이고요. 탄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이 눈썹과 눈동자 아래 이 부분이 와잠 누당인데, 와잠은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곳으로서 조상과 나의 음덕이 서려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조상님, 부모님의 음덕이 나를 통해서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신장에 속하는 부위이므로 남녀의 생식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렇게 돼 있죠. 또한 남녀, 이 자녀궁에는 피해야 되는 문양들이 있어요. 예. 자, 남녀궁의 사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정자 모양이에요. 자, 이 우물정자 문양은 눈 밑에 사정문이 있으면 반드시 자녀를 극하니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 문양 하나로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얼굴 이 상에, 얼굴 관상이나 인상에 나타나는 것은 절대 우연하게, 우연한 현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문양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자녀에게 나쁜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문양이 나쁘니까, 자녀를 극하니까 수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안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문양이나 현침문, 눈 밑에 어디 한 개라도 있게 되면 반드시 자녀를 극하니 수술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말이죠. 이 문양과 이 문양이 있는데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예. 자녀에게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근데 이거 무시하시는 분들은 무시해. 무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런 걸 아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예. 직접 뭐 겪으시든지 무시해도 뭐 이런 거 구애 안 받는다라고 하면 뭐 그대로 사시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현침문은 일자로 눈 밑에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둘다 자녀에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자, 또한 자녀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귀를 보셔야 돼요, 귀. 예. 이 귀는요, 귓바퀴가 그죠? 이 이무윤곽이라고 해서 이 귀의 라인을 안쪽을 타는 이곳이 골이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 골이 있어야 돼요. 이무윤곽, 귓바퀴가 없으면 되게 자녀가 없다. 귀 모양은 있는데, 여기, 이 라인이 없어요, 이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남자, 여자 똑같이. 남녀 다 같이. 이거는 남자의 경우에는 생식기고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귀입니다. 또 뭐 생식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귀는 신장 방광이에요. 여자분에게는 자궁이고 남자분에게는 또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귀가 오행으로는 수기, 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에 해당되는 장기라 그 얘기예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이 상근 부위에 이 가로 주름이 있는 것인데요. 상근은 양 눈썹 사이입니다. 예. 가로 주름 끄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비량은 콧대 중간 부위예요. 상근 부위와 비량, 콧대 중간 부위를 자르는 것, 그리고 인중 횡문, 인중을 끌어놓는 것. 이건 전부 다 자녀에게 좋지 않습니다. 예. 왜 자녀에게 안 좋아요? 자, 이것을 보면, 자, 이게 얼굴이라고 치면은요. 이 위에 있는 이마 저쪽 뒤편서부터 이쪽이 먼 조상님이에요. 조상님으로부터 증조, 그 다음에 내 윗대 조상님, 내 부모님, 예. 부모님의 기운이 가운데로 몰립니다. 가운데로 내려와요. 예. 바로, 가운데로 내려오는 이 기운은, 이게 현무라고 하면 이게 북쪽이죠. 예. 이게 북쪽이면, 산맥을 타고 내려온 기운이 도도하게 여기가 바로 혈이 맺히는 거예요. 네. 좌청룡 500호 이쪽에 남주작. 그럼 바로 이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이쪽은 물, 이쪽으로 이제 물이 흐른다고 치면, 예? 물이 흐른다고 치면 산에서 내려온 이 산맥을 따라서 내려온 이 기운이 명당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바로 묘자리죠, 묘. 이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코 여기. 예.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바로 준두라고 하는 곳이에요, 준두. 예. 그래서 산 가장 맨 위쪽에 있는 산의 기맥이 가운데를 향해서 이 콧대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내려와서 뻗어 올라가야 줘야 돼요. 예. 이게 돼줘야 돼요. 이게 상근짜리인데 이 상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꺾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망하는 거죠. 예. 기맥이 여기서 끊어진 겁니다. 여기가 상근이, 이 상근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옆에서 봤을 때 이 상근이 꺼지게 되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이 기맥의 흐름이 차단을 당하는 거예요. 차단. 예. 자, 이 콧대가 크게 내려앉지 않았는데 가로로 끊는 주름이 딱 있다라고 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이 주름은 죽일 살입니다. 살기예요, 살기. 살기가 흘러가는 이 기운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예. 막았어요. 막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흘러가지 못하니까 차단을 당하는 거예요. 차단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자녀. 자녀궁에 크게 해롭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자, 상근, 비량, 인중. 인중도 여기가 가로주름이 있게 되면 자녀궁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자, 여기에 가로주름은 없는데 흉터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흉터, 여기에. 있는 분 있어요. 하필이면 다쳤는데 여기를 찧었어요, 모서리에.
푹 들어갔어요. 가로로 흉터가 생기면서 잘랐어요. 예.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러면 잔여궁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예. 살기가 끊어놓는다. 기운을 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름이에요. 예. 이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결혼은 빨리 했는데 자녀가 안 생겨서 참 이게 노력으로도 잘안 되는 건 타고난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만드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연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자녀를 가지려고 보니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나 스스로도 조상님의 어떤 그 공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덕, 음덕, 나 자신 또한 몸가짐, 마음가짐, 남을 위해서 음덕을 쌓으면서 또 베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녀궁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예. 참 이게 좀 신기한 내용이에요. 예. 자녀궁이란 양쪽 눈 아래로 누당, 와장이라 부르는 곳이다. 대중소, 삼양이 평만하면 자선의 복록이 영창한다라고 돼 있죠. 예, 삼양. 와잠이 은은하면 반드시 청결한 자식을 두게 될 것이나 함몰되어 있다면 자식과는 인연이 없고 이궁은 눈 바로 아래 눈동자의 기운이 서리는 곳이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 부위입니다. 자, 이 부위 와잠이 은은하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살짝 도독하게 올라와 줘야 돼요. 네.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올라온 게 아니고 함몰이 돼 있어요.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들어가거나 쭈글쭈글하거나 쭈글쭈글하고 네. 색도 굉장히 어둡다. 그러면 자식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기운이 서리는 곳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운이 서리는 기운은 바로 이 와잠의 설입니다. 와잠. 눈동자의 기운이 맑고 깨끗하고 강해야 눈 밑에 이 와잠이 색이 윤택하고 밝아요. 네. 그래야 자식을 두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눈 밑이 거무스름한 기운이 꼈든지 아니면 여기가 들어갔든지 쭈글쭈글하다. 그러면 자식덕은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네. 자녀궁을 남녀궁이라고도 하는데 누당은 여자로 치면 자궁에 해당하고 남자로 치면 수계를 관장하는 신장으로 보기에 여기가 좋으면 건강도 좋고 자녀운도 좋으니 남녀궁이라기보다는 자녀국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의사들도 이것을 보고 환자의 신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른 견해이다. 자, 의사분도 그러시겠지만 한의사분들은 반드시 신장의 기운을 어디로 봐요? 눈동자 밑으로 봅니다. 예? 한의사분들 반드시 여기 봐요. 예? 참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의사분들도 사상 체질로 보시는 것도 있지만 오장육부에 변화되는 부분은 얼굴 관상으로 보십니다. 예. 신기는 신장의 기운은 모든 기의 근본이니 건강과 함께 깊이 연구해 볼 곳이 바로 이궁이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하시면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특히 여자분이요. 여자분은 물론 남자분도 자녀궁을 볼때 아니면 내 상대 배우자를 바라볼 때는 건강해야 되니까요.
신장의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 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필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건강의 기본이 어디예요? 바로 신장의, 아니, 콩팥 기운이에요, 콩팥. 콩팥을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아시고 계시는데, 몸 속에 있는 콩팥은 좌우에 있잖아요. 콩팥의 기운은 두 개예요, 이게. 예. 콩 모양을 했다라고 해서 콩팥인데,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귀입니다, 귀. 귀예요. 예. 안에 있는 콩팥을 못 보니까요, 귀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보다 여자분. 여성분은요, 머리카락을 다 기르니까 내리잖아요. 칼이잖아요. 그죠? 필히 귀를 보셔야 돼요. 귀 모양을 보면, 이 여자분의 자궁, 신장, 콩팥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예. 자, 색으로만, 제가 이제 따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색이 어두우면 안 된다. 귀가, 이거는 저지 와잠인데요. 나중에 이제 귀 강의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테지만,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예. 콩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뒤. 여기 있어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하고 직결됩니다, 남자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남자가 허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심각한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자의 허리는 자궁하고 직결됩니다. 여자분의 모든 건강에 90%는 여자분 건강은요, 바로 자궁이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궁이. 남자는 자궁이 없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검은 사마귀는 흔히 눈물점이라고도 하며, 참 이 내용 제가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꼭 참고하세요. 어제도 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요즘 유행이랍니다. 유행이 번지는 게 눈 밑에다가 점을 만들어요. 점을. 네. 어디에 점을 만드느냐? 눈 밑. 탤런트 뭐 구름이 달빛을 가르면지 거기에 김 무슨 저 탤런트가 있는데, 눈 밑에 이 점이 있어요, 왼쪽. 근데 이 점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런지 이 점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휴, 눈물점은요 대단히 안 좋습니다. 검은 사마귀가 됐든 내가 찍은 그냥 점이 됐든 무조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자녀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자녀에게 해로운 겁니다. 예. 자녀에게 해로운 거예요. 세로로 생기는 현침이나 오물정자 모양 말고 점이 있는 것도 나쁜 걸 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와잠의 주림살은 살기에 속함으로 자손을 극하는 것으로도 본다. 이게 참 살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주름살은요, 주름살은 죽일 살이에요. 죽이는 기운, 바로 살기예요, 살기. 주름살은. 좋은 기운 아닙니다. 피해야 되고, 내가 기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살이에요. 이 자손이 아직은 어리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물론 부모님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가 낳는 자식은 어떻게 보면 극하는 어머니의 부모의 이 눈 밑에 어떤 흔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안 좋은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진짜 안 좋습니다. 눈이 맑은 사람은 아들이 많고 딸이 적으나
탁한 사람은 딸은 많으나 아들이 적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와잔만 좋고 눈동자에 별 기세가 없으면 신장의 기운은 좋지만 아들을 두기는 어렵고, 와잔만 좋고요 눈동자가 약하면은, 예,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눈동자에 기세가 없으면 신장의 기운은 좋지만, 자, 이 눈동자의 이 기운이, 눈동자의 빛 기운이 좋아야 돼요. 눈동자의 이 빛 기운, 뻗어 나오는 이 기운이 강하면서도 온화한 맛이 있으면, 살기를 내뿜는 강력한 기운이 아니고 온화한 맛이 있는 강한 기운이 나오면 아들을 둡니다. 예. 아들을 둬요.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기세를 만드는 거니까. 자, 음성이 탁하면 재물 욕심이 동해 역시 아들을 두기 어렵다고 본다. 제가 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돈돈돈돈돈돈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돈돈돈. 생활력 강해요. 예. 네. 누구보다 생활력이 강해요. 억척스러워요. 예. 네. 자, 재물 욕심 많은 사람이 아들을 두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들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이어요, 대를. 대를 이어요. 대를 잇는다. 예. 대를 잇는다는 이 내용은 아들, 아들 그러는 이유가 있거든요. 꼭 차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요즘은 딸이 아들보다 더 효자노릇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아들을 두기 위해서는 욕심 부린다? 재물 욕심? 예. 안 좋습니다. 아들 두기 어려워요. 예.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음양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아들은 양이죠. 아들은 양이에요. 예. 자, 재물. 이 돈은요, 양입니까? 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건 양이 아니에요. 음이에요, 음. 음. 왜 그러느냐? 재물은 음이기 때문에 물을 상징하고, 이거 물을 상징해요, 물. 예, 물. 예. 좀 큰 인물은 명산에 나고요. 산세가 좋아야 인물이 좋고, 예. 재물이 많으려면 물이 잘 흘러야 돼요. 예. 강이 잘 감싸고 돌아줘야 재물이 모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음입니다. 음. 예. 예. 드러나는 양은요, 재물이 아니고 이건 명예라고 보셔야 돼요. 명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자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젊어서 돈 많이 모아봐야 결국은 돈 다 쓰게 된다고. 모으지를 못해요. 왜요? 결혼을 해서 부인이 돈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이 돈은 모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일단 보이면 써요. 친구를 만나든, 한 잔을 걸치든, 그죠? 맛있는 거 뭐 주변에 아는 애인이라도 있으면 만나갖고 그냥. 일단은 쓰는 쪽에도 가깝지 모으는 쪽은 아니에요, 남자들은. 저부터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예. 그 여자라고 하는 존재, 결혼을 하고 나면 더더욱 부인이 돈 관리를 했을 때 돈이 보인다. 예. 자, 눈동자뿐만 아니라 간문 역시 깨끗해야 좋은데, 간문은 여기죠, 눈꼬리. 자, 간문은요, 엄지손가락 딱 눌러서 들어가는 부분, 엄지손가락을 지그시 눌렀을 때 딱 눌리는 부분이 간문자리예요. 만약 남자가 간문에 주름살이 어지럽거나 여러 개라면 아내가 평생 병고에 시달리게 된다. 남자에게 간문 이 자리에 만약에 주름살이 많다, 이것은 살기가 많은 겁니다.
자, 여기에 주름살이 짜갈짜갈한 것이 많은 사람을 이제 봤어요. 보통 이런 주름이 많으면요, 이제 본인도 끼가 많고, 여자를 좀 좋아하고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분이 남자분일 때는 내 배우자, 내 부인, 여자가 병에 시달린다라고 돼 있죠. 예. 반대로 이분이 여자분이다라고 하면 남편이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보이지는 않지만 기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예. 교감이 돼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한테. 예. 임 모양이 불을 부는 듯하면 자식이 없거나 있다 해도 없는 것과 같으니 말년에 고독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유별나게 높으면 반드시 고독하기 마련이다. 임 모양이 불을 끄듯, 그죠? 취하구라고 합니다. 취하구, 취하구. 예. 불을 부는 듯하면, 불을 분다라고 하면 보통 제가 그림을 자, 참고하세요. 그림 그리려니까 참. 자, 요렇게 만약에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입이. 입이. 예. 이렇게 나오면 제일 나쁜 거예요. 예. 바람을 후 하고 불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식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없는 것과 같다. 말년에 고독하고. 예.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좋아요. 참고해야 돼요. 예? 인중은 사수의 충맥이라 하여 눈, 인중, 법령 등의 물이 인중을 통해 바다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만일 인중이 평만하여 물길의 모양새가 흐릿하면 자녀궁이 흐릿한 것으로 늙도록 자식을 두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자, 여기 이게 인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인중 골이 없어요. 이곳이 문된 것처럼 이러면 자식 못 둡니다. 예. 자식 두기 어렵다. 예. 눈이 좋아도 인중이 없으면 사수가 흘러들지 못하니 자식을 두었다 해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다. 자식이 생겨도요, 나중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 위험해요. 이 자녀궁은 내용이 참 여러 가지인데요. 참고하시고, 눈 밑에 이 눈물점. 그 다음에 눈 밑에 생기는 오물정자 모양. 그 다음에 아래로 이 찍듯이 날카롭게 생기는 현침살. 다안 좋습니다. 예. 참고하세요.